오늘 우리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8절 이하를 공부하겠습니다. 8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낮에 속했단 말은 마귀는 흑암이고 예수님은 광명이거든요. 그런데 마귀에 속았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겼으니 어두움에서 빛으로 옮겼으므로 우리는 낮에 속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믿지 않은 사람은 가슴 속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영이 있으므로 캄캄한 흑암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마음이 보혈로 씻어지고 성령이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오시면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겨서 광명한 대낮에 수하게 된 것입니다. 밤에 사방을 살펴보면 아무것도 안 보이지 않아요. 앞이나 뒤나 옆을 어디 봐도 안 보이죠. 캄캄합니다. 더듬으면서 살아가다가 천길 만길 벼락이 떨어지죠. 우리 동리에 옛날에 밤에 사냥을 나가던 한 집안이 있었습니다. 사냥을 해먹고 사는데 그때는 총이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로서 창을 만들어서 사냥개를 데리고 밤에 부자간에 사냥을 나갑니다. 밤에 사냥을 나가서 개들이 돼지나 짐승의 목을 물면 창으로 찔러서 잡아오곤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개선장군처럼 잡은 짐승을 긁어지고 오곤 했는데 하루는 어둡고 캄캄한 밤에 부자간에 사냥개를 데리고 사냥을 나갔는데 그만 너무나 어둡고 캄캄하니까 그 아버지가 발을 잘못 디뎌서 벼랑에 떨어져 죽었습니다. 아침에 돌아올 때 사냥한 사냥물을 들고 개선장군처럼 돌아오던 그녀가 아들이 아버지의 죽은 시체를 긁어지고 피투성이 된 아버지를 메고서 왔습니다. 슬픔과 절망에 꽉 떨어졌습니다. 밤에 사냥을 나갔으니까 천지를 분간할 수 없어서 벼랑을 잘못 발로 디뎌 뒹굴어 떨어진 것입니다. 인생도 여러분 밤에 사는 사람들은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천지가 캄캄한 밤에 인간의 지혜와 총명과 수단과 방법을 의지해서 사니까 언제 어떤 불행이 다가올지 예측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대낮에는 벼랑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벼랑이 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빛 가운데 들어왔으므로 이제는 우리의 인생길이 환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 뒤를 돌아봐도 우리가 아담 하와의 자손으로서 불순종하여 죄의 노예가 되었던 과거를 돌아볼 수 있고 현재를 보면은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받고 성령의 보혜사가 되셔서 우리를 이끌어주고 돌봐주는 것을 바라볼 수 있고 우린 미래를 바라보면 죽음 저 건너편에 영원한 천국 영광이 우리 위에서 예비되어 있는 것을 바라보고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 알고 있는 것입니다. 모르는 것은 밤에 깨달아 알고 나면 환한 밝은 세상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은 깨달음인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습니다. 깨달음은 하늘나라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신 것을 깨닫는다는 것은 엄청난 큰 축복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 마음에 비춰주심으로 우리가 깨달음을 얻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하여 십자가의 희생제물이 되셔서 예수님 은총으로 값없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깨달음을 얻는 것은 크나 큰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빛 가운데 거하죠. 우리 마음속에 가만 앉으셔도 환합니다.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환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낮에 속에 있는 것입니다. 낮에 속에 있으므로 정신을 바짝 차려야지. 옛날은 정신없이 살았는데 우리는 왜 정신을 바짝 차리냐면 또다시 밤으로 미끄러져 가서는 안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총으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 천국 백성이 되고 낮에 속였는데 또 잘못해가지고서 미혹을 받아
마음속에 세상 사랑이 들어와서 주님과 거리를 두고 멀리 멀리 떠나가서 나중에 또 밤 세력에 잡히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조그마한 거리가 나중에 점점 커집니다. 어떤 남녀가 굉장히 사랑을 했는데 둘이가 걸어가면서 실개천을 사이에 두고 걸어갔습니다. 조그마한 실개천이니까 둘이가 손을 잡고서 실개천을 사이에 두고 그랬는데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실개천이 커져서 도랑이 되니까 이제는 손을 잡지 못하고 손을 놓고서 서로 이야기를 하며 그럽니다. 그 도랑이 점점 커져서 이제는 큰 시냇물이 되니까 큰 소리를 쳐서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강이 되니까 이제는 말이 안 들리니까 서로 쳐다만 보고 서로 걸어가다가 그것이 바다에 이르니까 서로 영영히 떠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조그마한 실개천 같은 세상 사랑이 들어오면 제일 처음에는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주님과 손을 잡고 그냥 건너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점점 실개천이 도랑이 되고 강이 되고 바다가 되면 주님하고 멀어져서 빛의 자녀가 그만 어두움으로 떨어지고 세상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주님과 우리 사이에 거리를 절대로 두면 안 됩니다. 주님과 우리 사이에 거리를 두면 마귀가 폭풍을 일으켜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내 사이에 세상 사랑이 들어와서 쇠기를 박으면 그때부터 영적으로 고통이 다가오고 심적으로 괴로움이 다가오고 생활의 풍랑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주님과의 사이에 거리를 두고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무슨 일이든지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쇠기를 박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들어오면 곧장 회개하고 통회해서 세상을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음식을 잘못 먹어서 아주 배가 고통스러운 사람은 가장 좋은 것이 화장실에 가서 토해내는 겁니다. 배 속에 넣어놓으면 안 돼요. 토해버리면 시원해지는 것입니다. 세상에 들어와서 예수님과 내 사이에 거리가 생겨서 기도하기 싫고 성경 읽기 싫고 교회 나오기 싫고 하늘나라가 희미해질 때면 빨리 회개해서 토해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마귀를 토해버리면 또다시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과 함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 빛 가운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신앙생활에는 항상 정신을 차리고 세상에 들어오면 회개해서 토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사니까 세상에 안 들어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잘 만든 배도 물이 안으로 새 들어옵니다. 항상 모터를 돌려서 물을 퍼냅니다. 큰 상선이나 군함도 물이 새어 들어오기 때문에 물을 언제나 펌프로 퍼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앙이 좋다 해도 세상에 사는 이상 세상이 여기저기서 들어옵니다. 안 들어오는 사람 없어요. 동창회에 가서 들어오고 친구들 모임에 들어오고 여행을 가다가 들어오고 어느 기회를 타고도 세상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자꾸만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사이에 거리를 두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가 기도하기가 싫어지느냐? 세상이 들어왔구나. 성경 읽기가 싫구나. 세상이 들어왔구나. 교회에 뭘 자꾸 주일을 가노? 이런 생각이 들었냐? 세상이 들어왔구나. 세상이 들어온 징조를 우리가 잘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들어오는 징조를 살펴서 곧장 처방을 해야 돼요. 의사는 환자들이 여러 가지 진단을 해서 어떤 병이 들어오는지 빨리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병을 알아야 치료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들어온 것을 알아야 세상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세상을 쫓아내는 제일 좋은 길이 회개하고 예수님의 보혈을 주장하면 세상은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쫓겨나고 마는 것입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경성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 마귀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며 어찌하든지 세상을 집어넣어서 주와 거리를 두어서 우리를 확 덤벼들어 삼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낮에 속한 사람이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마귀가 우리 속에 세상 사랑을 집어넣지 못하도록 경계심을 게으리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여라. 호심경이란 방탄조끼를 말하는 것입니다. 가슴에 방탄조끼를 붙이고 있으면 총을 쏘고 창을 찔러도 방탄조끼는 뚫고 못 들어옵니다. 팔 하나 날아가도 살아요.
다리 하나 잘라져서 살아요. 그러나 심장이 구멍이 나면은 죽어요. 폐 구멍이 나도 죽어요. 중요한 것이 가슴이니까. 가슴은 방탄조끼로 이렇게 막아놓으면, 가슴만 안 다치면 뭐 외다리 두 다리를 다 잃어도 살고 두 팔을 다 잃어도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심경을 붙여라.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과 사랑인 것입니다. 믿음을 잃어버리고 사랑을 잃어버리면 신앙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뭐냐? 믿음과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 구원이란 것이 순수하게 믿음으로 구원받았지 행위로 구원받은 건 아닙니다. 구원이 우리에게서 나온 것 아니에요. 내가 공부를 많이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수양과 도덕을 닦아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고행을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집안이 좋아서 구원받는 것. 구원은 도대체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서 구원이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위에서 구원이 나온 것이 아닙니다. 착한 사람, 선한 사람이라고 해서 구원 나온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 돌아가셔서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구원이 오지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 이외에 구원이 없어요. 절대로 우리에게서 구원 나온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행위로 구원 나온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울어도 못하네, 힘쓰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믿으면 하겠네. 믿음을 잃어버리면 심장에 구멍이 뚫린 것 같습니다. 영적으로 죽어버립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는 신앙인 것입니다. 절대로 여기에 다른 것을 섞으면 안 됩니다. 어떠한 사람은 예수도 믿고 토요일 날을 지켜야 구원받았는데 이거 큰 문제가 됩니다. 무슨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지 못해서 토요일 날 나를 하나 지키는 것을 보태야 됩니다. 그럼 예수님의 구원이 불완전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다 이루었다는 건 다 이룬 것입니다. 하나도 플러스 할 것도 없고 마이너스 할 것도 없는데 거기에다가 토요일 날 하나 지켜야 된다는 플러스를 하면은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를 무효화시키는 거지. 또 그렇지 않으면 예수를 믿고 금식을 많이 해야 구원받는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물어 돌리는 것이 되고 마는 거지. 도대체 믿음 이외에 아무것도 구원에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우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함이라. 구원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탁월한 것은 구원이 선물입니다. 선물은 대가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만민에게 공평하게 주신 것입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교육받은 자나 못한 자나 동양인이나 서양인이나 할 것 없이 구원은 선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선물에 무슨 조건이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 무슨 축하하는 날에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 나갈 때 선물 하나씩 주지 않습니까? 그게 선물 줄 때는 교회가 선물로 주니까 아무나 받으면 되는 것이지 그게 조건이 붙어있지 않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선물입니다. 대가는 비쌉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몸짓고 피 흘려 죽음으로 값지고 산 어마어마한 고귀한 선물을 하나님이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린 믿음으로 감사합니다 하고 바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선물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 절대 믿음 이외에는 아무것도 섞으면 안 된다. 어떠한 율법이나 의식을 조건으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늘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거는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구원을 지키기 위해서 정신 차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조건은 아닌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사랑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성품의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목숨을 주셨지 않습니까? 성령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오순절날 이후에 지금까지 우리와 같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품에 안기고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온 증거가 뭡니까?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 예수 믿고 구원받은 가장 위대한 표적이 사랑입니다. 예수 믿었다고 하면서 미움이 꽉 들어찼으면 안 믿은 것입니다. 예수 믿었으면 그리스도의 구원이 들어왔으면 사랑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수 믿고 사랑하는, 사랑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 속에 들어오기 때문에 예수님의 성품은 사랑입니다.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사랑을 해야 돼요. 자연적으로도 해야 되고 억지로도 해야 돼요.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어머니, 친어머니와 다른 어머니와 차이가 되십니까? 솔로몬의 유명한 판결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기생 둘이가 한날 한시에 애를 낳았는데 같은 방에서 살다가 아침에 전복일에 일어나니까 한쪽 귀성이 보니까 자기 애가 아니거든. 밤에 다른 귀성이 몸부림을 쳐서 애 위에 깔아뭉개가 자기 자식을 죽여버려. 그러니까 자기 죽은 애를 옆에 있는 친구의 팔에 안기고 옆 친구의 애를 자기 품에 안. 그래가 싸움이 붙었습니다. 죽은 것이 너 자식이다, 내 자식이다. 살은 자식이 너 자식이 내 자식이다. 이거 도저히 분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직 핏덩어린 어린 애기였기 때문에 아직 얼굴이 누구를 닮았는지도 보여주지 않아요. 그때는 과학이 없었기 때문에 유전자 감식도 할 수가 없어요. 솔로몬 왕에 데려왔습니다. 아, 두 여자가 팔을 거치고서 서로 죽은 자식이 너 자식이다. 아니야, 죽은 자식이 너 자식이다. 산 자식이 내 자식이다. 내 자식이다. 의원이 분명합니다. 솔로몬이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로서 기막힌 판단을 해서 칼을 가져오너라. 도마를 펼쳐라. 아기를 도마 위에 얹혀라. 그리고 둘이가 다 자기 자식이라니까 공평하게 칼로서 이 자식을 반을 짜게 해가지고서 두 여인에게 각각 반쪽씩 나누어 줘라. 그러니까 한 여자가 얼굴이 새파랗게 됐지만 내 자식 아닙니다. 내가 거짓말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제 여자에게 주세요. 내가 거짓말했습니다. 그쪽 다른 여자는 반 짜게 자고 자기 자고. 그 임금님 참 올바른 판단했다고. 반을 짜게 자고. 그러니까 솔로몬이 말해요. 내 자식이 아니라고 저 여자에게 주라는 이가 진짜 엄마고 반 짜게 자는 것은 거짓말 가짜 엄마다. 진짜 엄마는 자식에 대한 사랑, 본능적인 사랑이 불타는 것 같기 때문에 차라리 자식을 내가 소유하지 못할지라도 죽여서는 안 되겠지요. 그러나 진짜 자기 자식이 아닌 것은 내 자식 죽였으니 내 자식도 죽이자.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사랑은 본능적으로 그렇게 넘쳐나지 않습니까? 그거는 어머니가 된 사람은 자동적으로 그 마음속에 자식에 대한 이런 사랑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본능적으로 사랑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구주로 모시고 주님이 들어와 있는데 사랑의 성품이 안 생길 수가 없습니다. 사랑의 성품이 생겨요. 그 사랑의 성품을 길러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란 것은 언제나 이웃을 나처럼 이해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좋은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어떻게 해요? 사랑이라는 것은 제일 고린도전서 말씀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의 가장 조건이 오래 참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참아요. 자식을 기를 때 못된 짓 하는 것을 다 부모가 얼마나 참습니까? 자식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 같으면 못 참아요.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는 참지 않아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면 아내의 여러 가지 결점을 보고도 참지요.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면 남편의 잘못을 오래오래 참지요. 사랑이란 가장 중요한 것이 참는 것입니다. 뭐 사랑이라니까 늘 로맨틱해 가지고서 아이고 그거는 감정이지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일시적으로 넘치는 감정이요. 그것은 언제 변할지 모르는 것입니다. 사랑이란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래 참는 것입니다. 사랑이 무엇과 같으냐? 조선 소하고 같습니다. 여러분 쟁개미는 물을 넣고 부를 때면
불을 끄면 쏴 하고 쉬어. 빨리 끌어오르고 빨리 식어버리는데 조선소트는 장작 불을 떼어도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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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래오래 떼어야 물이 끓기 시작하고 불을 끄도 장작 조선소트에 불을 뗀 그 물은 하루 종일 뜨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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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고요. 그래요. 우리 아버님과 어머님 어릴 때 내가 어릴 때 가만 보니까 사랑 싸움을 하시는 거 보았다고요. 아버지께서 우리 어머니를 보고 당신은 좀 애교가 없다. 로맨틱하지 못하다. 홍두깨를 먹었는지 장작을 먹었는지 왜 그렇게 뻣뻣하냐.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와 말이에요. 그런 말 하지 마소. 나는 조선솥 같은 사랑이에요. 나는 세월이 흘러가도 변함이 없지만 요사이 젊은 이아들 양푼같이 퍼르르 끌어올랐다가 싹 씻어버리는 그런 것 아니에요. 그 말이 맞아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18살 19살에 결혼해가지고서 지금 93살 94살까지 같이 사시지 않아요. 조선소 사랑입니다. 이러므로 사랑이란 인내 참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인데요. 이 당나라 장홍예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구대를 내려오면서 세간을 나누지 않고 한 집에 살았습니다. 구대를 한 집에서 사니까 식구가 수백 명이에요.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아홉 대를 한 집 안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 가정은 화평하고 돈우하여 당나라 고종 황제의 귀에까지 그 소문이 들렸습니다. 그 가정은 화목하고 싸우질 않아요. 잘 지내면 구대를 살면서 아들, 며느리, 손자, 손녀, 증손자, 고손자 그렇게 많은데 어떻게 안 싸우고 화목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당 태종이 고종이 이를 기특히 여겨 그 집에 행차하여 잔치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고종은 장공예에게 구대를 내려오면서 다투지 않고 화목하게 사는 비법이 무엇이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물으니까 장공예가 종이와 붓을 가져놓더니 참을 인자를 임금님 앞에서 참는다는 참을 인자를 100번을 써요. 참을 인자를 100번 써요. 임금이 가만히 고개를 갸웃대면서 무슨 참을 인자를 100번이나 썼냐. 그가 말하길 많은 사람이 살면서 화목하지 못하면 어른들의 의복과 음식이 고르지 못하든지 젊은이들의 예절이 잘못되는지 하는 데서 비롯되는데 오직 참는 것으로서 저희 집안의 헌법을 삼고 있습니다. 누구나 서로 이해하고 참는 데서 자연스럽게 말이 없고 가정이 화목하게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연이 많이 살게 되니까 어른들의 입맛에 맞지 않도록 음식도 만들어질 수도 있고 어른들의 기분에 들지 않게 의복도 만들 수도 있고 또 애들이 고약한 행실도 할 수 있고 이런 것을 비난하고 공격하고 판단하면은 분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장예공 집안에서는 장예공으로부터 시작해서 집안에 헌법을 하나 세워놓는 것은 절대로 비평하지 말고 참으라. 얼마나 참느냐? 100번을 참으라. 여러분 우리가 100번을 참으면 싸움 안 하게 되는 것입니다. 10번 참기도 힘든데 100번을 어떻게 참냐? 편안할 때야 참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나무의 애간장을 확 끌고 놓을 때 참아집니까? 더구나 부부 싸움할 때 그렇게 좋던 부부가 나무의 상자를 잡아서 들어서 잡아 땡겨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싸울 때는요 이기려고 하기 때문에 남에게 골탕을 먹이려고 하기 때문에 있는 말 없는 말 다 한다고. 더구나 여성들은 과거 기억이 아주 좋아가지고서 싸움하면 옛날 고때 먹은 이야기 다 끄집어낸다고. 와, 여성들은 정말 놀라워요. 다 잊어버렸다고 생각했는데 그 옛날 잘못한 것까지 다 끄집어내가지고서 그냥 창자를 쥐어 트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참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참아야 돼요. 그러므로 장예공 공예의 말을 여러분 기억하고 100번을 참으십시오. 문제가 생기거든 마음속에 참을 인자를 100번 적으십시오. 하나, 둘, 셋. 100번을 적다가 보면
화가 없어집니다. 정말 하나님 보십시오. 하나님이 인생을 지어놓고 인생이 하나님께 거역하는 죄를 얼마나 짓습니까? 우리 자신의 생애도 우리가 한번 돌이켜보세요. 살아온 세월을 돌이켜볼 때 하나님 앞에 잘한 것은 없고 못한 것밖에 기억이 안 나지 않아요? 얼마나 못되게 굴었어요. 생각으로, 말로, 행위로 내내 못되게 굴어도 하나님이 오래오래 참으심으로 우리를 버리지 않고 성령으로 우리를 회개시켜주시고 이끌어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은 참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심장과 폐가 뭐냐? 심장이 믿음이라면 사랑은 폐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참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에 인내력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도 꾸준하게 믿어야 돼요. 뭐 처음 예수 믿어서 산에 가서 성령 받아왔다고 확 방언 말하면서 아 내가 제일이다 아 아 저 권사 저 집사 제가 아무것도 아니다. 그건 웃기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처음 은혜 받았다고 뛰고 꿀리는 것 누구든지 다 해요. 그러나 오래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끊임없이 꾸준히 예수 믿는 이게 귀하다고요. 꾸준하게 신앙생활은 한 번에 잘 믿는다고 야단 법석을 하다가 또 그냥 죄짓고 세상으로 나가고 하는 변화무쌍한 이 신앙은 신앙이라고 볼 수 없어요. 신앙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 꾸준히 참는 데 있고 우리 가정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 신앙을 얻었으면 꾸준히 참 옛날에는 말대꾸하고 싸우고 자기 논리를 세우고 타당화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꾸준히 참는 것입니다. 왜 참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날 알아주시기 때문에 참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남이 다 나 몰라줘도 하나님이 날 알아주시고 남편이 나를 몰라줘도 아내가 날 몰라줘도 내가 하나님이 날 알아주시니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참을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라도 구역, 지역에 같이 있으면 사람인 이상 서로 부딪히지 않아요. 부딪히면 비평하고 평론하고 미워하고 판단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은 꾸준히 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십니다. 결국에 나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꾸준히 참는 사람이 언제나 나중에 이기는 것입니다. 참는 사람이 이겨요. 일본의 전국을 다스리는 새 무사가 있었는데 내 이름은 잊어버렸습니다만 그 무사들이 말을 한 게 있습니다. 뻐꾸기를 두고 이야기하는데 한 무사는 뻐꾸기가 울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울지 않는 뻐꾸기는 목을 잘라버려요. 또 다른 무사에게는 뻐꾸기가 울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간지러서 울게 만들겠다. 세 번째 무사에게는 뻐꾸기가 안 울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울 때까지 기다리겠다. 그런데 울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그 무사가 일본 전국을 통일했습니다. 참는 사람이 이깁니다, 여러분. 참는 남편이 이기고 참는 아내가 이기고 참는 목사가 이기고 참는 장로가 이기고 참는 성도가 이깁니다. 싸움이 붙었을 때 참는 겁니다. 왜? 승패는 하나님이 결정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기고 참으면 공평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올바르게 판단을 해주시기 때문에 오래 참는 것입니다. 정말로 참을 인자가 신앙의 가장 중요한 사랑의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사랑을 해야 되고 사랑은 참는 것이 그 중심의 핵심입니다. 참아야 그 다음 이해도 할 수 있고 동정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지 못하는 사람은 이해할 시간도 없고 동정할 시간도 없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언제나 마음속에 믿음 중심으로 사랑 중심으로 사랑은 인내이기 때문에 오래 참고 기도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도와주는 이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여 가장 중요한 이 방탄조끼 믿음과 사랑의 방탄조끼를 가슴에 붙여야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도 한 가지입니다. 오늘 많은 목사들이 장로들과 싸우고 집사들과 싸우는데 절대로 그거는 목사가 잘못한 겁니다. 왜냐하면 손후의 사람이 잘못해야 하니까 그렇지 않아요. 목사가 목회를 하자면은 속이 썩어요. 그럼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이니까. 그러므로 참아야 돼요. 장로님
또 참고 집사님 모시고도 참고 성도들 모시고도 자꾸 참고 기도해야지. 그게 내 성격대로 안 된다고 장로 모아지 잘라버려라. 그냥 집사 모아지 잘라버려라. 부인 회장 모아지 잘라라. 권사 회장 모아지 잘라버려라. 그냥 지회장 그냥 착착 자꾸 칼을 쓰면은 나중에는 온 전신에 자기가 칼에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자르는 것이 제일이 아닙니다. 참는 것이 제일인 것입니다. 참고 사랑해서 변화시키는 이런 역사를 베풀어야 언제나 목사도 올바른 목회를 할 수 있고 가장도 같습니다.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성내는 것 절대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마음속에 믿음과 사랑을 지키는 이 방탕조끼를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서자. 구원의 소망. 우리 사람들은 소망을 가지고 삽니다. 소망이 있어야 살 수 있어요. 소망이 없으면 못 살아요. 어제 축구도 제가 초반전에 아예 그냥 소망이 잘 사라지더라고요.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단독 드리블을 줘가지고서 차넣어버립니까? 그러니까 뭐 우리 온 한국 국민들 전부 마음속에 소망의 등불이 꺼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후반전에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왜냐하면 호주가 일본하고 싸울 때 전반전에 치고 난 다음 후반전에 히딩크가 작전을 세워가지고서 후반전에 세 골을 넣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히딩크 생각하고 나는 소망을 가졌다고요. 아예 그냥 내가 보기에는 아이고 이제는 패색이 싶다. 왜냐 가나하고 3대1로 졌기 때문에 우리 한국이 아프리카 선수들에게는 약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전반 골을 먹기에 아이고 이제는 죽었구나 소망이 꺼지려고 하는데 그러나 히딩크를 보니까 일본에게 한 골 먹고 후반 8분 남겨놓고 제 골을 넣어서 승부하더라. 그러니까 우리도 소망이 있다. 안 그랬으면 텔레비 꺼버리고 말았을 거예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텔레비를 안 껐다고. 그 인생이 소망이 있으면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가정도 그냥 너무나 부부간에 안 맞아 싸우고 물고 짖더라도 자식이 있으면 자식의 소망을 주기 때문에 참을 수가 있습니다. 자식을 잘 길러서 꿈을 이루자. 소망이 있으면 참을 수가 있죠. 소망이 없으면 포기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국민들도 안 가지요. 정부가 어떻게 어려운 일을 당해도 국민들에게 소망을 주면은 국민들에게 잘 살 수 있다는 소망을 주면은 국민들이 어떤 고통도 참고 나가지만은 국민이 볼 때 소망이 하나도 없다. 김근태 씨가 한 말 것처럼 빵이 하늘인 것을 알았다고 한 것처럼 국민에게는 잘 살게 해주는 것이 하늘입니다. 뭐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이념적으로 뭐 어떻고 저떻고 나도 잘 모르겠는데 일반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요? 골치 아프지 않아요?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게 해주는 것이 정치인 것입니다. 그런 소망을 넣어주면 국민들이 다 지지해요.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게 해주는데 왜 지지 안 해요? 그런데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것은 제껴놓고 난 다음 무슨 이념 문제, 역사 문제, 사회적인 문제를 골치 아프게 자꾸 이야기하고 있으면 국민들이 염증을 내는 것입니다. 그 서로 올바르다 할지라도 국민들이 염증을 내요. 이러기 때문에 소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소망 없으면 안 돼요. 저는 사람들이 48년 동안 어떻게 목회했냐고 물으면 소망 목회 48년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을 저는 설교했습니다. 48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을 설교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세계 최대의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교회에 와서 자꾸 교인들을 헐뜯고 정죄하고 심판했으면 다 도망치고 말았을 거예요. 소망이 없는데 왜 가요? 그렇지 않아요? 무엇 때문에 전철 타고 버스 타고 이 머나먼 여의도길까지 옵니까?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들어서 내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받고 심신의 치료를 얻고 축복을 받을 것이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소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성경에도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머리에 투구를 쓰는데 머리에는 언제나 소망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희망을 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 기독교 복음의 가장 위대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희망을 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죄인에게는 용서받고 의롭게 되고 하나님 영광에
참여할 소망을 준 것입니다. 믿음으로 용서와 의와 소망을 주었으니 어떤 죄인도 주님께 나오면 용서받고 의롭게 되고 영광을 얻을 소망을 얻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소망. 그리고 이 세상 마귀와 세상에 찌들어진 사람도 예수께 나오면 성령이 오셔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성령으로 채워 주신다는 소망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벗어날 소망이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병든 사람, 예수님이 채찍에 맞았으므로 병고침을 받았다는 소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병이 걸려도 주님을 찾아 나오면 치료받을 수 있는 소망이 있습니다. 또 어떻게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낭패와 실망을 당해도 십자가에 나오면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수 있다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복과 형통을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이 있죠. 그리고 육신의 생명이 끝나고 죽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부활해서 하늘에 올라가 보좌 우편에 앉는다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소망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됨에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얼마나 소망찹니까? 전인 구원. 시편 103편의 말씀대로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제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니, 내 모든 병을 고치시니,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얼마나 소망찹니까? 소망을 버리지 말라. 소망,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이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라.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으면 소망 없습니다. 이 세상 소망은 구름 같고 부귀와 영화도 한 꿈일세. 이 세상의 소망은 구름과 같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구원 속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소망입니다. 십자가 없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다 조화입니다. 향기가 없는 인조꽃입니다. 십자가야말로 우리에게 진실로 영원한 소망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쇠하든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십자가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하여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하시니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며 강건한 소망이 있습니다. 내가 절망에서 일어날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소망의 투구를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소망을 버리지 마십시오. 소망을 가지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겠다고 시편 37편 4절에 말했습니다. 야훼를 기뻐하라. 제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려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낮에 속하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믿음과 사랑의 방탄조끼를 가지고 그 다음에는 머리에는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차.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시는 구원에 대한 소망을 주면은 금세 안심 내세 복락. 금세 안심 내세 복락. 금세도 주님이 같이 가시니 안심이 되고 내세는 끝없는 소망. 소망이 신자입니다. 사람이 소망이 있으면 마음이 긍정적이 되는 것입니다. 희망이 있는데 부정적이 될 때가 있어요. 마음에 십자가를 통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생겨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악을 변하여 선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 온 세상에 소망이 없으면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 내가 캄캄한 골짜기를 지나도 주님이 같이 계셔서 지팡이로 나의 길을 만들어 주시고 막대기로 나를 보호해 주시니 나는 소망을 하나님께 둔다. 예수 믿는 사람은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다 극복하고 머리가 되고 꼬리 되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 내려가지 않고 남에게 구워줄 적을 꾸지 않은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은 굉장히 소망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인생을 살기 때문인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하나님이 같이 계신다. 긍정적으로 인생을 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인생을 성공하고 살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 소망이 힘이니까. 힘이 없으면 물건을 들지 못하잖아요. 힘이 있으면 물건을 들지 않아요.
실험을 해도 힘이 있는 사람이 이기지 않아요. 우리는 마귀와도 이기고 세상과도 이기는 것은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이 다른 힘이 아니라 소망의 힘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구원에 대한 소망의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8절은 너무나 너무나 귀한 그리스도 복음의 진수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이냐 물으면 믿음과 사랑이에요. 구원의 소망입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의 총 집결치게 놓은 진리입니다. 따라 말씀드립니다. 예수 믿는 신앙이란 믿음과 사랑이요 구원의 소망이다. 이게 신앙 전체입니다. 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서 인내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 신앙이고,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을 깨달아 알아서 머리에 이해를 해서 투구니까 머리에 이해를 해서 소망을 가진다. 이게 기독교 신앙인데 이대로 살면 신앙을 성공합니다. 이대로 말씀을 깨달아서 전도하면 지역장 구역장 1등 지역장 구역장이 되는 것입니다. 목사들도 한 가지요. 목사들도 다른 잔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믿음과 사랑과 구원의 소망을 설교하면 교회가 왜 빕니까? 나는 교회 자리가 비는 것 도저히 생각이 안 돼요. 왜 교회가 텅텅 비어요? 목사님이 말씀을 잘 못 먹이기 때문에 교회가 비지 않아요. 음식점에 요리를 잘하면 음식점에 자리가 없지 않아요. 음식 잘하는 데는 언제나 가면 줄 서야 돼요. 자리 얻기 위해서. 교회도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잘 먹이면 왜 빈자리가 생깁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목사들이 죽기 아니면 살기로 요리하는데 전력을 기울여서 맛있게 대접을 해야지요. 교인들의 입맛이 착착 붙도록 맛있도록 요리를 해서 대접을 하면 왜 교회 자리가 비어요? 왜 교회가 부흥이 안 돼요? 자꾸 세대의 책임을 돌리고 성도들에게 기도를 적게 한다, 뭐 전도를 안 해온다, 그런 책임을 성도들에게 돌리면 안 돼요. 전적인 책임이 주의 종에게 있습니다. 주의 종이 성도들을 잘 먹이면 하지 말아 해도 기도하고, 전도하지 말아 해도 전도하고, 기도하지 말아 해도 기도하고 열심을 냅니다. 왜냐하면 안 믿는 사람 한 두세 번 데려와도 목사가 그 낚아채지 못하면 그 다음에 안 데려옵니다. 데려와봤자 소용이 없다. 그러나 데려오는 자마다 교회 와서 목사님 설교를 듣고 착착 낚아지고 예수를 믿으면 재미가 있어가지고 또 데리고 와야지, 또 데리고 와야지. 그래야지. 그런 일이 생겨요. 제가 48년의 긴 세월 동안 목회를 하고 온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교회의 부흥은 주의 종이 얼마나 말씀을 맛있게 전하는 자에 달려있는 것을 알았었습니다. 성도들에게 책임 전가하면 안 돼요. 주의 종에게 전적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자, 9절을 우리 보십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 심판하려고 부르신 거 아니지 않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해서 심판을 다 받아버리기 때문에 예수님 날개 밑에 들어가면 심판이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심판 받았는데요. 예수님 날개 밑에 들어가서 주 날개 밑 내가 편히 거하네. 우리는 편히 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심판의 폭우가 쏟아져도 예수님이 날개가 우리를 덮고 있어요. 뭐 비오는 날 비가 쏟아져도 암탉이 꾹꾹꾹꾹꾹꾹 하면 병아리가 쫓아와서 엄마 날개 속에 따들어가면 엄마가 품고 있습니다. 물이 엄마 벼슬을 통해서 툭툭툭 흐르고 날개 위에 줄줄줄줄 흘러가도 엄마는 비에 젖어도 새끼는 따뜻하고 평안하고 보송보송하게 비를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날개 아래 피하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는 진노가 없는 것입니다. 캐나다에서 두 사람 사냥꾼이 사냥을 하러 갔는데 가을에 그냥 억새풀이 굉장히 많이 나 있고 말라 있는데 불이 붙으면 뭐 산 전체가 불덩거리는데 갑자기 우 하는 소리가 들리거든요. 아 보니까 불이 붙었나 말이에요. 산불이 바람을 타라 붙었는데 그건 도망쳐서는 도저히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냥꾼 한 사람은 나무 위에 기어올라갔어요. 나무 위에 기어올라가니까 불이 확
그래서 제가 나무를 싹 태워버리니까 그냥 숯구멍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은 살아났습니다. 어떻게 살았냐? 팍 불이 붙으니까 빨리 라이터를 가지고서 자기 앞에 불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불을 맞불을 놔서 불이 탄한데 탄 자리 안에 쪼그리고 앉아있으니까 불이 와서도 탈 곳이 없으니까 뛰어넘어가 버렸습니다. 살았어요. 맞불을 붙였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올 때 맞불을 붙여서 이미 태워버린 곳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습니다. 제가 찔리면 우리 허물을 인하며 제가 상하면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제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같이 그런 행하여 각기 제길로 가거늘 야훼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저에게 담당치겠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받아서 다 태워버렸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내려와도 태울 곳이 없습니다. 예수 안에 들어와야 삽니다. 개인적으로 지금 우리가 죽어도 심판을 받지 않은 것은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예수 안에서는 심판이 없고 죽으면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품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은 자기 일생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심판을 받아 음부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 죄악을 청산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안에 청산되었기 때문에 심판받지 않지요. 나중에 7년 환란 임할 때 우리는 7년 환란을 당치 않은 것은 예수님 안에서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7년 환란은 이 땅을 심판할 때이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심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공중에 올라가서 7년 환란 동안에 환란을 피하고 나중에 지상 재림할 때 주님과 같이 재림하는 것입니다. 처음은 공중 재림이요. 주님이 공중에서 우리를 불러서 7년 동안 어린 양 혼인 잔치를 하는 것이 7년 심판 지상의 환란 이후에는 주님과 함께 천년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지상 강림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에게 진노를 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한번 박수하십시오. 예수님 우산 밑에 들어가 있고 예수님 날개 밑에 있는 축복은 금세 영세 효과를 발생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요. 그냥 10절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었자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 들어가고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가고 하나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것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어서 공동체 속에 하나가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올라간 것은 우리 인류를 다 안고 십자가에 올라간 것이기 때문에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무덤 내 무덤,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성천 내 성천, 우리가 전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어요. 우리 축구 시합 하는 거 보십시오. 우리는 괜히 프랑크푸르트에 가서 공도 안 차면서 우리가 여기서 지면 졌다고 통곡을 하고 이기면 이게 또 왜 축구 선수하고 하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큰 나라의 테두리 안에서 축구 선수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것이 나를 대표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기는 것도 내가 이긴 것과 같고 지는 것도 내가 이기는 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지면 내가 완전히 졌다 좌절하고 이기면 내가 이겼다. 좋아. 한 골 먹으니까 전부 다. 축구 선수가 졌는데 왜 우리가 야단입니까? 전부 다 입다. 그러다가 두 골을, 한 골을 넣으니까, 아! 내가 보니까 상판 모르는 남녀가 서로 끌어안고 좋다고. 그 왜냐? 축구 선수와 우리가 일체감을 가지는 것입니다. 축구 선수가 이기는 것이 내가 이기는 것이요 축구 선수가 지는 것은 내가 지는 것이 그 놀라운 일체감이 예수님이 사람으로 온 것은 우리가 일체가 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으로 온 것은 인간으로서 일체가 되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간 것은 우리가 함께 올라간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함께 슬퍼하고 좌절하고 절망한 예수님이 부활한 것은 우리가 함께 부활한 것입니다. 박수를 치고 할렐루야. 예수 천당 내 천당입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 믿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도 함께 살고 죽어도 함께 죽는다.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인류와 공동체에 함께 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혼자 사는 생애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33년의 생애도 우리와 함께 살았고 예수님의 십자가도 우리와 함께 올라간 것이고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간 것도 함께 들어간 것이고 부활한 것도 함께 부활한 것이고 예수 천당도 우리와 함께 우리 천당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 천당에 올라갔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미 천당에 올라간 것과 같은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전도하고 가르치고 병 고치는 것을 다 보았습니다. 다 보았죠. 그러나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힐 때 예수님을 안 믿는지 않은데 제자들이 예수 믿는지 않은데 다 달아났습니다. 다 이때는 36개를 놓는 것이 제일 좋다. 제일 수혜자인 베드로까지 예수를 억지로 따라갔다가 안나와 가야바의 뜰에서 세 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습니다. 그랬는데 무엇이 어떻게 되었기에 이 제자들이 한 사람도 남김없이 그 후에 오순절날 이후에 순교를 당했습니까? 다 창에 맞아 죽고 혹은 칼에 맞아 죽고 혹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혹은 참수당하고 다 죽음으로써 그리스도를 전까지 36개 놓고 도망 안 쳤습니다. 왜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보고 배울 때는 반신반의였습니다. 정말로 주님이 구주이실까? 반신반의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도 위대하고 병고침도 위대했지만은 그러나 반신반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은 건 눈으로 똑똑히 보았어요. 자기들 눈으로 자기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는 걸 똑똑히 보고 겁이 나서 다 도망쳐서 숨었어요. 그런데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난 걸 똑똑히 보았습니다. 똑똑히 부활한 예수님을 죽는 것도 확실히 보았는데 부활한 것도 똑똑히 눈으로 보았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는 것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순절날에 하늘에 올라가서 보내겠다는 성령을 보내서 성령 받았습니다. 그 한결에 야 이거 진짜다. 이제 반신반의가 아닙니다. 우리가 죽는 거 직접 보았어. 부활해서 우리 모임에 한두 번도 아닌 수십 차 나타났어. 우리 눈앞에서 성천했어. 약속한 대로 성령 받았어. 야 주님은 진짜 주님이시다. 진짜 예수 믿으면 죽어도 살고 살아도 산다. 너무나 확신했기 때문에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다 버리고 도망간 제자들이 그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다 목숨 바랬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예수 그리스도 신앙은 진짜입니다. 가짜 아닙니다. 진짜로 죽은 예수님이 진짜로 부활했고 진짜로 승천했고 진짜로 성령 보내주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열두 제자가 나중에 다 순교를 당했다는 것은 의미가 굉장히 깊습니다. 그들이 여러분 가짜로 믿었으면 왜 목숨을 내놓습니까?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닌 제자가 모두 다 순교를 당해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친 그 응터리 제자들이 나중에는 전부 다 참터리 제자가 됐어요. 왜냐? 자기 눈으로 보았으니까. 죽는 거 확실히 보았고 확실히 부활해서 찾아온 거 보았고 확실히 성천한 거 보았고 확실히 성령 오시는 거 체험했기 때문에 그들은 의심할래야 의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말 예수 믿으면 죽어도 살고 살아서 예수 믿으면 죽지 않는다. 그러기 때문에 사나 죽으나 주님과 함께 산다. 그들은 순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가짜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사람이 되어오셨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지고 함께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서 예수 믿고 주님과 같이 하고 죽어도 주님 계신 천당에 올라갑니다. 우린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 버리고 아무것도 없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확실하게 천당 갑니다. 우리 여기 살아있는 이 현실보다도 더 뚜렷하게 천당에 가는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라고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서 우리와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하려 하셨느니라.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예수님이 당신과 같이 계십니다. 그렇게 인사하십니다.
주님이 같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와 같이 하시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이 너희가 아니라 왜 내가 담대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용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같이 하기 때문에 용감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나는 옛날에 우리 어머니하고 시골에 살 때 돈 버는 방법을 내가 알았어요. 시골에는 우리 집하고 화장실이 굉장히 멀지 않아요. 시골에는 집과 화장실은 멀수록 좋다고 옛날에 말해요. 아, 사돈과 화장실은 멀수록 좋다고. 화장실이 멀리기 때문에 어머님이 밤에 화장실 가시려면 말을 깨우신다고요. 용기야 용기야 나 화장실 간 데 따라오느라. 사실은 짐승이 와도 내가 어린아이가 따라가서 무슨 도움이 됩니까? 그러면 내가 어머니 보고 돈. 자다가 일어나서 돈. 그래 내일 아침에 내가 줄게 줄게 화장실 따라가자. 그럼 내가 돈 번 맛에 눈을 비비고 따라가서 어머니 화장실에 들어가시면 바깥에 쪼그리고 앉아있습니다. 그 어머니가 화장실 때 용기야 너 거기 있느냐? 엄마 여기 앉아있어. 저 같은 어린아이를 데려가도 어머니가 마음이 든든하다고요. 혼자 계시는 것보다도 나 같은 어린아이를 데려가도 마음이 든든한데 하물며 주님이 자나 깨나 사나 죽으나 같이 계시는데 우리가 마음이 든든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담대하고 용기 백배해야죠.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아야 돼요. 주님이 같이 계십니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안 계시면 두렵지요. 그러나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안 두렵지요. 왜? 주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담대하고 강하시기를 바랍니다. 11절요.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 이것도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거는 다음 시간으로 미뤄야 되겠어요. 자,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좋은 것 알았지요? 그러므로 주여 믿음을 언제나 굳게 가지고 사랑의 인내를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 바라보고 끝없는 소망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나 깨어있든지 자든지 살든지 죽든지 주님은 나와 같이 계심으로 내가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